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정기병 목사님이 저를 기독교 방송에 취적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방송 있는 줄도 몰랐어. 취적시켜주제. 신학교 들어가니까 또 큰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입니다. 백양교회가 부산서 우리 통합에서 제일 큽니다. 이 교회도 또 전도사로 불러주는 거예요. 또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가 얼마나 아내가 돈을 잘 벌든지 아내 돈 잘 벌제, 남자 직장 좋제, 신학 다니제, 전도사제, 잘생겼제. 여러분 웃는 게 은혜입니다. 예, 웃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비웃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천영호 가면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엘리트 가정이었습니다. 갖출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우리 가정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은 거예요. 제가요 낮에 직장 갔다가 기독교 방송에 갔다가 저녁에 신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한 11시 반 정도 됩니다. 오면은 토끼 같은 우리 두 새끼하고 여우 같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기다립니다. 3월 18일인데 집에 가니까 불이 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출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왜 안 가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우리 집사람이 얼굴이 이쁘거나 몸매가 이쁘면 손이라도 탔다 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진짜 생긴 게 거시기 합니다. 저 손탈 얼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성격도 저 위에 어떤 남자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 집사람이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납치를 당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밤이 밤마다 정말 막 잠을 못 잃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 집사람이 가출하고 난 뒤에 한 달 만에 저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은 경매 압류가 다 돌아왔습니다. 저 다니는 직장까지 월급까지 압류가 돌아왔습니다. 남자가요 직장에 압류 들어오면 월급에 압류 들어오면 못 다닙니다. 부끄러워서. 저는 절제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요 참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혹시 저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 저 말씀 듣고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내가 가출하고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요 고개를 못 듭니다. 입에서도 말을 못합니다. 내가 그동안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내 가족이 있고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남성 중에 어깨 패고 다니는 분,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이요 천만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고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절제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다. 주일이면 나갈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저 떠다닙니다. 나가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뜹니다. 사람이요 사업에 실패를 하면 남자가 위로라도 받지만 가정이 깨지고 나면요 입에서도 말을 못합니다. 오만 소리가 다 돌립니다. 나가던 교회를 못 나가고 이 교회에 지게 따다냅니다. 어느 날 부산에 오면 부산 미문학원 건너편에 부산 대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박명승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인데 정말 찬양으로 예배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송영대가 되면 일어나라 해가지고 가족끼리 손을 잡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다정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을 때는 남의 가정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행복이 크면 클수록 얼마나 내 모습이 작아지는 줄 모릅니다. 남들이 기쁨에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뒷자리 도끼다시 바닥에 꿇어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 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어떡해요? 내 신세가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뒷자리에 꾸리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는데 여 강대상에 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팔을 벌리시고 그 다정하고 행복한 가정 다 나눠놓고 오늘 밤에도 해지면 이 몸 하나 감출 곳 없는 사랑했던 아내에게 믿었던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그럽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 보십시오. 남자가 성공을 하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축전도 많이 옵니다. 꽃도 많이 옵니다. 축의금도 옵니다. 그러나 실패 보십시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은 그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영호야 내가 너를 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동안 찾던 환을 다 풀었습니다. 예수님 나 알지요. 내 힘든 거 알지요. 내 억울한 거 알지요. 내 외로운 거 알지요.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 형제도 오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믿었던 나네가 나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습니까?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말에 큰 위로는 받았으나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한 달 가도 두 달 가도 내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회복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예수를 믿고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비참하게도 나를 버릴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깨달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과 밤이면 찾아오는 외로움. 여러분 이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자살입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을 조금은 압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죽는 거예요. 정말 말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정말 산다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아내가 가출하고 나니까요 피가 마릅니다. 밤이면 이 고통을 이기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자. 부산에 오면 부산 구서동 아프리카 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바위가 막산 기도하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죽기 위하여 그 바위를 올랐습니다. 참 바위를 올라서 죽을 자신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제가 정말 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노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그 바위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가정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마저도 끊기 위하여 그 바위에 섰습니다. 얼마나 내 신세가 처량한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예수와 믿으려 한 나를 삼층 교육까지 보내서 예수를 믿겠으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환난과 위기를 막아주셔야지 어떻게 내 가정을 이렇게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느냐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고 칠 때마다 논 파라 밭 파라 소 파라 돼지 파라 합의 봐주시고 영치금 넣어주시고 내 손을 잡고 울던 우리 엄마,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울 엄마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엄마마저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고향에 못 오게 합니다. 믿었던 나네 사랑했던 나네마저도 저기들 떠났습니다.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자. 죽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으려고 생각해 전도사가 자살한다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나면 드리고 죽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제가 어떤 구절을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학생이 자살한다는 게 미안해서 제가 예배나면 드리고 죽자고 성경을 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증금처럼 나오리라. 정말로 하나님도 얼마나 급하셨던지 이 말씀이 빛을 냅니다. 영호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증금처럼 단련하신 후에 나의 증인으로 쓰겠노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살렸으며 그 말씀이 나를 장로로 세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으라 사람만 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마냥 행복했습니까? 마냥 즐거웠습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가족 몰래, 친구 몰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울어본 적은 없습니까?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일로 28년 전에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해가 지면 이몸 하나 감출 곳이 없었고 비가 오면 이몸 하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명절날 생일날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는지 내 인생을 짓밟은 우리 아내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밤이면 밤마다 아내를 원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갔습니다. 옛날에는요 부흥사회가 4박 5일씩 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 집회 갔는데 집회 가니까 어떤 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갑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도 내가 드려야 될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괜히 나는 빼고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데 며느리가 드려야 되는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갑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질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조개가 왜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오면 파도가 모래를 치면은 모래가 조개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럼 조개가 다 폐사되고 만답니다. 죽고 만답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좋아하는 진주 목걸이를 만드는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답니다. 모래가 상처를 주면 진액으로서 그 모래를 감싼답니다. 한 겹 두 겹 감싼 것이 빛난 진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아픔을 주는 모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는 빛난 진주처럼 빛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복음이요 복음이 용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은혜스럽더니 그 말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 시내 집회하는 교회 다 다녔습니다. 말씀도 듣고, 저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집회가 끝난 후에 저는 뒷자리에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조금 모지르고 직장 다녀도 상사한테 좀 무시를 당해도 해가 지면 기다리는 가족이 있고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해가 지면요 갈 곳이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저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밤이 날마다 옵니다. 요는 포도가 알아듣네. 딴 데는 못 알아듣더라고. 예. 밤이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되는데 밤이 날마다 오니까요 집 없는 사람은 밤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그래, 그날 밤에도 남들이 다 간 남의 교회 뒷자리에 잠을 청합니다. 저도 모르게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일할 바야 그때 고마 죽을라 할 때 나아났지 왜 살려놓고 저를 이리 둡니까? 세월이 2년이 가는데. 제가 그는 푸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호야, 너 어려운 줄만 알고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입에 개벅을 물고 달라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굴 힘들게 했단 말입니까? 내보다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이름을 대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말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회개의 영을 줍니다. 이 새끼야 봐라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런 거 있으면 숨기고 싶은 과거, 용서 보았지 못할 그 죄악들 하나님이 보여주는데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잘난 척하면 너 아내를 무시했는지 발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2년 동안 찾고자 헤맸던 우리 아내의 한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내가 바짝 말라가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팔다리는 모기다리 같고 배만 뻘뻘 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저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억 못했던 나의 완악한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3살 막내딸을 제가 강제 납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에서 반대한 이유로 한 번도 친정을 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천사 같던 아내와 제가 집을 무시한 지난날, 아내의 실수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아픔만을 분노하며 이럴 수는 없다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내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전도사였습니다. 남들에게는 정의와 의리를 앞세우면서도 내 아내, 내 가족에게는 한 번도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과 신뢰를 주지 못한 못난 남편이었습니다. 지나온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내게 떠난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날 망가진 나의 인생, 저는 한없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정말 나는 나쁜 놈입니다.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놈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 잘못 만나 숨죽이며 살아온 불쌍한 우리 아내, 오죽 남편이 사랑이 없었으면 생명 같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면서 한 번쯤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는 끝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내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삶을 보상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그립습니다. 가정이 그립습니다. 그 옛날처럼 아내와 아이들 한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다죽하는 목소리로,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를 자격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 아빠, 죽기 전에 아빠한테 용서받고 싶다고. 염치 없지만 오늘 밤에 나를 좀 만나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부산 보건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빠 없으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기 전에 아빠 나를 좀 만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보험병원 가니까요, 제가 6개월 전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내가 배가 뻥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정말 제가 우리 아내를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나를 아프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사람은 친정도 시가도 친구도 친직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해드려. 그렇게는 아내를 잡고 밤이면 밤마다 수둘대서 자리를 잡고 기도했는데, 아내를 만난 지 두 달 반 만에 결코 아내를 고치지 못하고 주원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란 데도 없었습니다. 주원한 아내를 데리고 5천짜리 여인숙을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 사람 코에 기를 댑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쩌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새벽 되면 진통이 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연약한 손을 잡고 팔팔 떨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가족이 아닙니까? 자기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고 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그럴 때마다 연속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남편에게도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한 번만 살려둬라고. 화장실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2년 동안 눈물 흘리며 살았는데 어떻게 죽어가는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어떻게 난 남편이 죽는 아내를 포기하느냐고. 하나님은 그리 가오하십니까? 그렇게도 가오하시다니.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이러시느냐고. 차라리 하나님, 고칠 수 없다면 빨리 데려가시라고. 정말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집사람이 진통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보낸 동안 저희 집사람이, 아빠, 의외도 안 되는 기고 기도원에 가서
회개하다가 죽고 싶다고 기도원에 좀 데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일어서지 못하는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김해 무직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차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그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그곳에 갔습니다. 2년 만에 시골에 있던 두 자녀들 3학년 5학년이었습니다. 그 애들은 왜 2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사는지 아무도 이유도 모릅니다. 그리 2년 만에 내려와서 마지막 주관하는 엄마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막상 2년 만에 보는 엄마가 복수가 차가 배꼽도 이만큼 빠져나왔습니다. 주관하는 엄마를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부산시 동래구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정 본인의 한 번 실수를 통하여 애들을 보니까 그러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식구가 아등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 3학년 5학년 둘이가 정말 기도원 바닥에 꿇어앉아서 우리 엄마 살려두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두라고 그렇게 울어지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지만 저 꼬마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두라. 꼭 데리고 가셔야 된다면 1년만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제가 남편 노릇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남편에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불쌍한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1년만 생명을 연장시키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인데도 얼마나 춥던지 저희 집사람이 하룻밤 자고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 아빠 내려가자고 그래서 또다시 한자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오를 때는 그래도 힘을 가지고 오릅니다. 그러나 막상 아무런 응답 없이 기도원을 내려올 때 그 심정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막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하늘이 돌았습니다. 참. 앞을 보면 거지 같은 우리 두 자녀, 뒤를 돌아보면 죽어가는 거꾸로 기내로는 우리 아내. 내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내 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망했는지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예수 믿고 나만큼 망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뒤에 어떤 청년이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내려오면서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자기는 담배를 끊기 위하여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왔는데 우리 가족이 내려가니까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그게 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님이 입이 돌아갔는데 아무 좋은 병원 좋은 침술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근사님한테 기도받고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 담배 먹고 기도원이 무섭다 하는 그 청년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 말 듣겠어요. 제가 너무 지쳐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뻘쭘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분이 바람결에 전화번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63-8292번입니다 갖고 왔어요. 그 청년은 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들 데리고 또 다시 여인숙을 왔습니다. 또 하루 갑니다. 이틀 갑니다. 어쩌면 우리 집사람 죽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아빠 그 청년이 말하는 그 근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단호하게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받고 머리 갖다 댄다고 택다인 소리 한다고 그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 다음날 다시 말합니다. 아빠 내 마지막 애원입니다. 나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 없이 죽고 싶다고 아빠 한 번만 기도받게 해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6개월 동안 아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해주면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하며 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기대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이대로 보내고 나면 평생 그 말이 목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일어서지 못하고 네 발로 기는 집사람을 데리고 그 근사님 집을 찾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리 가면 배꼽이 땅에 치질 거입니다. 네 발로 걸어가면. 그래서 그 근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근사님 방에 우리 집사람을 이어주고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1%도 나설 거란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마지막 애원이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근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뭐 하시는 사람이냐고 신학생이라 그랬더만 신학생이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어떻게 신학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왜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집 데리고 왔느냐. 그 우리 집 사람이 꼬리 앉아라 가는 거예요. 그래, 꼽자꼽자 꼬리 앉았습니다. 근사님이 우리 집 사람 놈 배꼽 위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정말요, 정말 우리 성경에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믿거든요. 아, 여러분은 아니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전도사였지만, 예. 정말 홍해를 가리시고 반석에 몰라가 계시면 죽던 나사로를 살려줬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알면서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근사님이요, 우리 집사람 배꼽 위에 손을 이고 기도 한파 하는데요, 2년 동안 보건병원에 있어도 고치도 못했던 이 찼던 복수가 그날 소변으로 그 자리 다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주는 병은 후유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고마 막 일어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정말 저는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느냐고 맨날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 있는 이 전도사를 용서하소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남의 것 탐하며 내 자랑하며 살았지만 비참하게도 실패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선택받았으나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 오면 부산 남고 문앤동 서은다리 철도부지 무허가 집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싼 데가 거기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4만 5천짜리 4인치 보르고 카파트 번한 집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전화도 가고도 안 없는 거지 우막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감사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감사했습니다.